선수가 힘찬 포효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 이하철 네. 선수의 전략이 통했습니다. 듀얼 토너먼트 첫 시작이었던 어제 경기 결과를 보시면 첫 경기 잡은 선수 다 이겼어요. 네. 어제 모두 다 2대0으로 끝났었기 때문에 어제 4명 다 그렇게 이겼거든요. 오늘 다섯 명째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네, 그 기세 이어나가 될지 아니면 김준환이 그것을 어떻게 될지 경기에서 확인해보죠. 자, 히치하이커입니다. 먼저 이학주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학주 선수는 5시에서 시작하는 보라색 테란입니다. 그리고 대각선 반대 방면에는 김윤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 위치에서 이렇게 주현준 선수와 전상욱 선수가 경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는 5시의 선수가 전상욱 선수가 이겼었고 조금은 특이한 빌드가 최근에 나오고 있죠. 예, 원배력에서 프로토스를 상대하듯이 배력에서 마린 생산하다가 탱크 생산해서 상대방에게 압박하고 자신은 멀티가 죽어 이런 식의 좀 욕심쟁이 빌드 이런 빌드가 요즘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첫 경기를 잡고 출발했던 전상욱 선수가 빌드의 어떤 유리함을 가져갔다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상대는 1대0의 스코어라는 게 좀 위축됐고 좀 안정적인 빌드인 어떤 원팩 원스타를 선택했는데 네, 그걸 뭐 역용하면서 빠르게 어떤 확장을 가져가는 뭐 이런 것이 잘 먹혀드는데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오늘도 뭐 김윤환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좀 무슨 와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통 속에 아직 숙성되어 있는 와인 같은 존재인데 맛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게 선보이지 못했어요.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요. 예, 아직까지 네. 방송에서 자신의 틀을 덜 깬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이 선수의 뭐 아직까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선수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KTF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받는 선수임에는 분명하거든요. 네. 또 이 선수가 또 과감한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방송에서는 조금 많이 흔들리는 듯한 그것은 뭐 양 선수 다 조금은 예,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선수의 공통 분모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배럭 관찰하면서 리파이너리는 이학주 선수. 지금 보시면 약간 그 빌드의 차이가 또 생겨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학주 선수가 지금 배럭과 어떤 그 섭 그 리파이너리를 같이 지으면서 SCV를 좀 더 한두 기라도 먼저 확보하는 네. 예. 그러니까 김유한 선수는 평범하게 또 나와서 조금 조급함이 생긴 거죠. 이런 빌드를 선택한 반에서 이학주 선수는 좀 더 부자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협곡 바로 앞에 SCV를 놓고 배럭스를 건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유한 선수.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김유한 선수가 또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최대한 배럭을 좀 전진해서 짓고 배럭스로 상대방의 본진이라든지 건물을 보면서 상대방보다 좀 빠르게 보고 다음 빌드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정해진 빌드가 아니라 빌드를 천천히 맞춰주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조금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은 조금은 입구 지역에 배럭을 좀 지었고요. 아 그러면서 바로 팩토리 이학재 선수 마스도 지금 두 기로 캔다는 것은 미네랄을 최대한 모아서 앞마당에 멀티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거의 원팩 더블 커맨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오, 김윤환 선수는 그렇지만 개수를 채취하지 네. 않습니다. 네,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원팩 더블 커맨드를 선택할 모양이네요. 예, 그래도 더 과감하네요. 예, 정말 가스를 이렇게 두 기로 채취하길래 아, 이것도 정말 앞마당 멀티를 하기 위한 포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윤환 선수는 더욱더 과감하게 예,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거죠. 미네랄이 조금 부족할 때는 뭐 이렇게 바꿔주면서 지금 네. 해주고 있고요. 가장 그 원활한 제때에 딱 생산하기 위해서 김윤환 선수는 그것을 재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네, 의외로 그 네오알카노이드에서의 어떤 그 중장기전을 예상을 했었고 히치하이커는 상당히 좀 치열한 초반부터의 공세가 예상이 됐었는데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네. 히치하이커가 좀 쉽지 않은 원팩 더블 커맨드 이후에 어떤 드랍 시비의 주류라든가 이런 형태의 좀 난전이 나올 것 같네요. 네, 히치하이커에서 가장 긴 경기라고 해봐도 한 35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초반부터 많은 치열한 양상들이 펼쳐졌던 그런 맵인데 초반에 아직 두드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학주 선수가 조금씩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지금 탱크가 나오기 전에 한번 찌를 생각인데 일단 배럭스를 막아두어서 길을 막아뒀거든요. 그렇죠. 물론 마린이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탱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마당만 무난하게 지키게 되면 일단 시작은 김민환 선수가 조금은 더 좋다. 뭐 이렇다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일단은 뭐 이학주 선수 역시 앞마당에다 바로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고요.
시작하는 저런 모습이 확인됐죠. 네, 그러니까 뭐 초반에 뭔가 승부수를 던지기는 사실상 이제는 좀 그 대등한 상태에서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 선수들. 김준환 선수 SCB가 나와서 베럭스를 건설한 우수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끄는 모습입니다. 탱크 추가되니까 빠지죠. 탱크 왔습니다. 박윤호 위쪽으로 네. 올라갔는데 이 공격까지는 뭐 사실 이학주 선수도 피해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그리고 김유한 선수도 지금 조금은 위축이 된 게 사실 일꾼이 나올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벌처가 한 개 정도가 더 추가돼서 올 수도 있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일단 세 개가 나왔는데 한 개만 나와서 잠깐 벼락을 수리하는 이 정도의 플레이만 했어도 좀 무리는 없었는데 조금은 위축된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김유한 선수는 스타포트까지 건설을 합니다. 더 이상의 벽돌이는 안 보이고요. 일단은 그 똑같이 출발했던 원팩 더블 커맨드 이후에 이제 빌드가 좀 갈리고 있죠. 김유한 선수는 스타포트를 올리면서 어떤 그 레이스 한두기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클로킹 레이스라든가 이런 걸 가능성도 있고 네. 일단 드랍십을 주류로 활용을 해주겠다는 그런 김유란 선수의 의도고 이학주 선수는 일단 투팩을 올렸어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병력들을 생산해서 내려왔는데 그 역시 그 정도의 병력들은 이학주 선수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탐색전이죠 서로. 네, 이건 가면 안 되죠. 김유란 선수도 사실 교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병력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양 선수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뭐 피해주러 가는 게 아니죠. 잠깐 보고 상대방에게 살짝 봤더니 예. 이만큼 구나 네, 그렇죠. 이거는 머리를 던져주고 상대 병력 정도를 체크를 한 거고요. 예, 조금은 압박을 받은 김유란 선수는 앞마당에 가스 채취도 그렇고 일꾼 수라든지 조금은 이학준 선수에 비해서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학준 선수의 개인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팩토리에서 계속해서 병력들을 생산하는 모습들이 잠시 보여졌고요. 네, 그래도 지금은 예, 김유한 선수도 이제 팩토리를 좀 늘려야 될 텐데요. 스타포트는 따라갔거든요. 이학준 선수 어중간하게 좀 스타포트가 빠르다고 해서 드랍십으로 길길 잡으려고 하다가 첫 번째 드랍십이 무리하게 예, 무모하게 막히게 되면 바로 경기는 거기서 끝날 수 있거든요. 예, 지금은 예, 뭐 원스타에서 클락킹 레이스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일단 드랍십인데요. 김유나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 아쉽게 무위로 돌아간 드랍십 운영을 다시 한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아, 근데 정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드랍십 경로입니다. 괜히 예, 지금 내려오다 딱 걸릴 뻔했네요. 예, 이런 식으로 먼저 자리 잡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오는 것을 의도를 알고 있는데 이학주 선수는 네, 시즈 모드가 개발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김유한 선수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김유한 선수 이제 완성됐죠. 시즈 안 모드. 보이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출은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드랍십을 확인했기 때문에 상대가 언제 어느 때든 드랍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양 선수 모두 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학주 선수도 이제 스타포트 올라갔기 때문에 네, 중립검을 파괴됐고 이제 병력들은 네. 어느 정도 대치 상태. 드랍십이 없지만 드랍십을 갈 수 없게끔 네. 이런 식으로 아웃시적으로 나와줘서 상대방 압박해주는 이학주 선수의 플레이가 좋거든요. 드랍십이 조금 늦긴 하지만 팩토리가 빨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병력, 탱크 네. 수준 같은데 골리앗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투는 없었는데 그 1경기에서의 어떤 선전 때문인지 확실히 주도권은 이학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학주 선수 병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골리앗을 이동해 놓은 모습이고요. 이 지역의 탱크 내기는 좀 아까운데요. 지금 이렇게 예, 언덕 위에 사골리아 그리고 투탱크로 언덕 자리 잡게 돼서 막힌다 하더라도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 드랍슈 움직임을 파악한 이후에 김유란 선수의 병력들이 남아하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언덕 하죠. 여기다 병력 갖다 놔야 될 텐데요. 예, 지금 이학주 선수도 언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가 병력이 엇갈렸거든요. 언덕 서로서로의 언덕들이 야, 거의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멀티 자체의 어떤 그 자원 채취가 힘든 뭐 어제도 그런 경기 나왔습니다만 정말 아주 피말리게 싸웠거든요. 지금 서로의 언덕들을 확보한 두 명의 선수들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 펼쳐지면 어느 곳에 멀티를 가져야 되냐면 이제 서로 다른 지역 쪽에 어떤 그 도망자 멀티를 빨리빨리 건설해서 그 멀티가 파괴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자원 채취를 빨리 가져가는 형태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네, 그래도 일단 언덕 지역에 탱크가 두 기밖에 이학주 네, 본진적으로 직접 갔네요. 게다가 탱크까지 살려주는 공격을 가면서 피해도 주고 병력까지 살려서 도망가는 이런 센스 네. 있는 플레이는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좀 더 그 유효 점수를 얻었냐면 이학주 선수가 좀 더 얻은 거거든요. 네, 같이 뭐 언덕 위는 확보했는데 이학주 선수는 거기다 한 방을 더 내겠습니다.
본즈까지 네, 이러고 있는 사이라도 지금 사실 멀티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여기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 없어요. 김유란 선수도 드랍십을 확보했으면은 흔들어 줘야 됩니다. 네. 너무 한 방향으로 몰아치면은 좋지 않아요. 여기서 김유란 선수가 지금 좋지 않은 점은 김유란 선수는 멀티할 자원이 없어요. 이미 미나 피해도 한번 받았기 때문에 투 팩토리 돌리면서 어떻게든 예, 아, 팩토리 4개까지 늘려놨네요. 네. 그냥 병력 찍으면서 멀티의 생각을 아예 버리고 일곱치 멀티를 깨고 그냥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끌고 와야지 멀티를 괜히 이렇게 한시적이라든지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이하트 선수 걷어내기 위해서 이동하죠. 여섯 신경에 몰려있던 김유란 선수의 병력들 걷어내질 듯. 드롭십이 위치 자체가 좀 좁아서 그랬긴 했습니다만 좀 밀어내는 성공을 하네요 일단. 네, 약간 근데 예상치 못한 피해는 누적도 했습니다. 드롭십을 내리는 타이밍이 안 좋았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일꾼 피해도 오히려 더 많이 받은 쪽은 이학주 선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학주 선수의 네. 카드는 7시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앞마당을 수복한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지금 김유한 선수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학주 선수의 7시 멀티고요. 7시 멀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학주 선수는 계속 몰아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죠. 본진으로 가나요? 예, 이거 본진 뒤에 떨어지게 되면 막혀도 이건 이학주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질 것 같은데요. 김유란 선수의 드랍십 3기도 남아하는 듯 보이는데 본진까지 갔죠? 이학주 본진 지역 들어왔습니다. 지금 드랍십을 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도권을 이학주 선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진 지역에 완벽하게 병력들이 드랍되면서 상대편을 완전히 또 뒤흔들고 있는 이학주. 이거 막히는 동안에 7시 멀티가 돌아갈 수도 있고 예, 팩토리 보십시오.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김유한 선수는 잠시 정전이 되는 예, 몇 개는 안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상황이 김유한 선수가 좀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팩토리가 안 돌아가는 모습들이 잠시 확인됐습니다. 예, 팩토리 하나만 선수. 돌아갔죠. 예, 지금 스캔을 뿌린 거는 이하추 선수가 한시 쪽에다 스캔을 뿌렸는데 중요한 건 김유한 선수가 빨리 이 여기에 자꾸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되고 여기 지역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상대편에 한시 지역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자신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학주 선수.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이번에 대비해놨네요. 먼저 지역의 시야 앞으로 서플라이를 이렇게 건설해둬서 맞죠? 예, 미리 알고 있고요. 여기 내리면은 거의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탱크에 의해서 여기 피해받고 드랍십으로 여기 또 떨구면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래도 지금 이학주 선수 뭐 이렇게 뭐 대충 드랍십을 뭐 보내서 간다는 가는 이런 식의 판단은 좋지 않고 일단 앞마당에 일꾼을 그냥 본진에서 채취하고 7시가 들켰을 때 7시가 들켰을 때 그때 그냥 한번 어딘가를 공격하는 이런 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나요? 앞마당 지역을 노리는 듯 보이죠? 이학주 선수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다시 한번 언덕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너무 작은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7시 쪽을 아예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네요. 그 정도로 이학주 선수가 계속적으로 드랍십 병력을 운영하면서 상대 시설을 묶어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스캔 소리가 이리저리 들리고 있기는 한데 김유란 선수가 7시를 파악했을지 이제는 좀 예, 방금 스캔 소리는 김유란 선수가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김유란 선수가 여기서 이기려면 가네요. 예. 확인했네요. 이거 김유란. 좋네요. 이렇게 가서 7시를 깨게 되면 예, 그래도 앞마당에서 자원 채취를 지금 하고 있는 조금의 방해를 받고 있지만 저것을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7시지요? 예, 여기에 멀티가 날아간 다음에 이학주 선수는 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본진 쪽으로 바로 날아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말씀드린 순간 기술을 바꿨습니다. 드랍십 3개. 이 드랍십으로 예, 언덕 지역의 앞마당 지역 위에 강제로 떨궈서 탱크를 그냥 잡아버리는 이런 식의 판단도 아주 좋거든요. 그러네요. 예, 여기서 선택이 중요해요. 지금 양 선수에게 7시기 엄동 쪽으로 갔네요. 그러면서 드랍십이 이동이 있죠. 예. 앞마당 확보하려는 듯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앞마당 언덕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이 당하지 않게끔 예, 미리 대처만 해주게 된다면 이학주 선수는 필승이에요. 이거는 7시 멀티를 파괴했다면 저 병력으로 다시 앞마당 쪽에 타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앞마당 쪽에 여기 다 방어가 돼 있다면 근데 방어 돼 있거든요. 어렵네요. 김유란 그래도 오른쪽 끝으로 가서 미나라 오른쪽 지역에서 본진으로 가나요? 팩토리 점령만 가나요? 예, 팩토리 점령만 할 수 있다면 한 방에 역전도 가능하거든요. 올라갑니다. 석사 이기고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김유란 선수 팩토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병력으로 예, 상대방의 본진에 꽤 많은 타격을 주지 않으면 김유란 선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아카데미 파기 이후에 올라갑니다. 지금 이 병력이 김유란 선수가 가지고 있는 희망인데 근데 거의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중앙 멀티를 해서 지금 중앙 멀티 하나를 더 확인했지만 일꾼이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걸 피해를 꽤 많이 줘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시도한 멀티로는 자원을 충분히 채취할 수 없습니다.
안에 또 탱크를 이제 어느 정도 걷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이학주 선수. 네, 문제는 센터 쪽에 멀티를 돌리기 위해서는 계속 상대의 시설을 묶어줘야 되는데 지금 방금 드랍십 다 잡힌 것도 영향이 크거든요. 이학주 선수는 그래서 악착같이 드랍십을 잡아냈던 건데 발이 묶였네요. 김윤환 선수. 그러면서 지상 병력을 지상으로 이동하고 있죠. 하지만 드랍십이 없는 한 이 지역을 그렇게 쉽게 뚫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 이학주 선수도 상대의 어떤 추가 확장 기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정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야, 그래도 지금 중앙지역 멀티만 좀 늦게 걸리면 예,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아, 역시 아, 역시 안 기다리네요. 그렇죠. 네, 안 기다립니다. 버티고 있었다가 네. 어디서 뭐가 벌어진지 확실한 거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원줄이 완전히 끊게 되는 거고 격차가 더더욱 벌어집니다. 이학 선수. 예, 지난 이게 신한은 시즌3의 스타 리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빅리그를 역시 경험한 이후에 이학 선수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 김이학 선수. 프로리그에서의 활약도 높았고 팀 내에 아주 그 테란의 주역으로서 활약을 했습니다만 개인 리그에서의 아쉬움은 계속 떨쳐내질 못하네요. 지금 4팩토리가 그냥 무난하게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게다가 상대방의 언덕 지역에 거의 밀어낼 수 없을 만큼의 병력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도 김윤현 선수가 아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병력들을 이리저리 다 흩뿌려 놨었고 이 좁은 길조차도 막아내고 있는 이학주 선수이기 때문에 김윤환 선수의 지금 확장 시도가 완벽하게 지금 봉쇄당했거든요. 앞마당도 힘들고요. 여기 자리를 잡겠다는 생각인데요, 김윤환 선수가. 문제는 이러고 있는 가운데 여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자원의 격차, 곧 병력의 격차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이학주 선수의 병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윤환 선수 어쩔 수 없이 이동해서 이 지역을 확보했는데 그 틈을 타서 이학주 선수는 아, 예. 팩토리! 팩토리 놀고 있어요 지금. 팩토리까지 왔죠. 팩토리까지 왔습니다. 여기 별 방어 안 된 거 이학주 선수 파악했어요. 아, 이제 마무리 드랍시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것도 막기 힘들겠네요. 아 내려옵니다. SCB 이제 이 공격조차 막기 힘들어 보이고 드랍시비 확실히 대기하던 추가됩니다. 네. 어렵습니다 김윤환 체제. 스타리거는 달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자신의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낸 이학주 선수 앞에서 그동안 숙성되고 숙성됐던 김윤환 선수는 무너지고 맙니다. 르카포즈 이학주 선수 듀얼 2차 진출을 이번 경기에서 완전히 확정 짓습니다.